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종목들 선별을 해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에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배제하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업은 방송용 모니터 관련 기기의 생산 및 판매이나 동사가 현재 자회사는 아닙니다. 투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빗썸홀딩스 지분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연초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기타 모든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저가가 2,960원이었는데 거의 5,000원까지 갔습니다. 대략 7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전망, 그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지금 동사에 노이즈가 하나가 있어요. 동사가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투자를 한 회사인 IT라고 하는 곳, 거기에 비덴트의 이해관계자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횡령이나 배임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세무조사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노이즈가 혹시나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확정 판결이 났을 때 동사는 필연적으로 주가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우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으나 조금 끌고 가는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월 27일에 전환사채가 일정 부분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가급적 해당 종목을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덴트를 처음으로 좀 확인을 해봤고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지금 이슈 중에 하나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겠죠. 그중에서 저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 트렌드를 이어오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뭐 한한령 해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뭐 여행 수요 증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화장품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 들어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실적 턴어라운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항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있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마스크 해제 의무,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수혜를 입어서 좀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시가 상승하는 출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이 아니라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연우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들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마스크 해제 의무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심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